Mediation. Sure. Well, first, you know, I want to recognize that we think that while it's unfortunate we're in this situation, we were pleased with the outcome today on behalf of the association to have the motion for injunction denied. We think the judge followed the law. We appreciated his manner in which he heard the case and allowed all of the evidence to come in, and we believe he made a good decision. We do believe that, you know, at this point, the fact that mediation has been ordered, we're obviously going to comply with that, and we'll operate in good faith and do our best to see if there is a resolution that can be reached. We respect Mr. Lee and his attorneys in this case, and we do want to see if there's a solution possible. We're happy to try to find it. 예, 처음 이 케이스가 판사님이 지금 워런 데이비스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까지 왔어야 될까 하는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한인회에서 그리고 또 일렉션 커뮤니티가 모든 그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그 판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런 경우가 여기까지 그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으면 한 것 같습니다. Last resort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왔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물론 그 plaintiff 쪽에서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일을 한 다음에 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할 일이 조금 더 남아 있어요. 미디에이션도 해야 되고 또 계속 내고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그 법률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는 아직도 그 이유진 씨가 이 여기에 그 이 소송을 걸 자격이 있는지 의아합니다. 물론 판사님께서는 이제 이 한인회라는 단체가 우리 동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한인이면은 소송을 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러면은 이 한인회라는 단체가 뭐 아무 동포 단체들도 굉장히 그 이 소송 관련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물이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뭐 정해진 건 정해진 거고, 그리고 또 오늘 뭐 결과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돼야 되는데, 사실 만약 이 오늘 히어링이 새로운 한인 회장이 취임하기 직전에 뭐 12월 며칠 전에 열렸다 그러면은 이제 백업으로 이분이 직무 정지가 되더라도 새로, 아니 그 전에 있던 뭐 김인홍 회장이 계속 이어가실 수가 있는데, 현 상태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으니까 판사들도 말했듯이 한인 단체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 그 회장이 이제 리무버가 되면은 피해가 크다 그렇게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사실 좀 힘든 싸움이 있던 걸 처음부터 제가 알고 있었고, 저기 유진희 씨가 원고로서 자격이 판사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지금도 저기 피고 쪽에 원고가 자격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2010년 가을부터 2011년 봄까지 한인회 회칙 개정위원회 간사를 했습니다. 7명이 했었고요. 저 외에 6명이 됐어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논쟁했던 것 중에 한인회 회비를 낸 사람만 회원으로 인정하자, 그렇지 말자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도 회원으로 인정하기도 한 게 한인회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자, 투표에도 더 많이 참여하게 하자, 그런 이유에서 결국은 그렇게 됐고, 그래서 회비를 납부해야 되는 조항도 6조가 아니라 일부 7조로 넘어갔어요. 6조 회원 자격. 오늘 그 부분까지는 안 갔는데, 어차피 유진희 씨가 이제 원고로서 자격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도 저기 한유직 변호사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이 선관위의 시행세칙과 한인회의 회칙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우선한다고 도대체 누가 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인회 회칙은 제게 한 5, 6번 정도 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 가서 또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본총회 가가지고 약 30명 정도 참석해서 총에서 토론을 하고 투표해서 90명 이상이 찬성해가지고 통과가 된 거고, 시행세 측은 그 이후에 2013년도에 몇 분이 앉아서 작성한 거예요. 정식 한인회 회칙이 보면 회칙 맨 뒤에 마지막으로 회칙 결정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던 사람 이름까지 다 실명으로 공개가 돼 있는데, 시행세 측은 몇 분이 그냥 앉아서 했다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또 나름 열심히 했겠지만, 그래서 두 가지가 컨플릭트가 있을 때는 한인회 회칙이 우선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그렇게 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또 저희 원고되는 유진희 씨하고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는 또 어떤 정도 이야기를 할지, 환승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중재를 하는 게 적합하겠다, 이런 비영리단체 케이스가 정식 재판까지 오면 별로 반성하지 않으니까 중재를 하는데, 이제 저희 쪽과 저쪽에서 어떻게 절충하면서 만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중재에 임해서 가능한 한인사회 전체에 좀 더 투명한 절차, 회장 선출 과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고로서 한 말씀. 네, 오늘 코트는 저는 그 예상하게 그 지난번 그 회장 일렉션 선거에 대해서 부당한 걸 우리가 충분히 어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처리 정지를 바랬는데, 공교롭게 제가 그 원고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어요. 근데 다행히 판사님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괜찮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지금 한인회가 비영리단체로 크게 활동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일단 놔두고 본 게임, 이제 본래 소송이 아직 뭐 많이 트라이얼도 있고 그 전에 뭐 미디에이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때는 어떻게 이제 판결이 날지 모르겠죠. 근데 오늘 계기로 해서 판사님이 많이 이해를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가처분은 이제 뭐 많이 안 됐지만 계속 본 소송은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퓨처에 대해서 코리안 커뮤니티가 굉장히 오래된 히스토리를 갖고 있고 있는데, 퓨처에 대한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 서로 지혜를 모색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뭐 큰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가를 만들었으면 그걸 법대로 지켜서 제대로 된 한인회장 뽑는 거, 그게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대한 미래를 밝히는 일이지, 아예 뭐 그냥 하고 싶다니까 시키자 눈 감고 넘어가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끝까지 변호사님들도 자문 얻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월 전에 뭐 이렇게 중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계속 의논을 해서 네, 그렇죠. 네. 중재, 저희가 뭐 중재할 건 없고 그쪽에서 뭐 중재를 뭐 들어온다 그러면 저기 하는데, 워낙 저희가 소송 낸 것 자체가 선거 다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중재를 만약에 한다면 그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중재를 지난번에 그 김윤철 씨가 회장 취임하기 전에는 그 전직 회장단이 내놓은 안도 이렇게 했었어요. 김윤철 씨만이라도 그러면 찬반 투표를 해서 제대로 뽑자. 근데 찬반 투표 안 하고 박수 해갖고 회장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김윤철 씨 입장도 회장 아닌 회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게 그냥 선거 다시 하시고, 그리고 인정받는 회장 돼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대접받고 할인율도 이끌어주시고 그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작년에 그 회장 취임 전이랑은 상황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선거 다시 하자 그런 얘기죠? 네. 네. 중재안이 선거 다시 하자? 그러니까 만약에 중재를 한다면 네. 이제 그 주장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 지난번에 그 전직 회장단이 나오는 거는 김윤철 씨만이라도 찬반 투표하자. 근데 그거 저희가 억셉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싫다고 그러고 박수찍고 회장 취임을 했는데, 지금 와서 뭐 지금이라도 그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요구할 수 있다면 또 지금이라도 총회 열어서 박수 저기 뭐 찬반 투표하라는 찬반 투표함 그 정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게 시기가 있고 저기가 있는데 기회를 실기했다 그런 얘기죠? 네네. 그래서 그 도리가 원래대로 그냥
타협 안 찾지 말고 원래 정관대로 가서 누가 봐도 깔끔하게 그게 한인사의 피처를 위한 일이지 적당선에서 타협을 하면 또 다음번에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후보가 딱 한 명인데 그럼 당선시키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 말대로 후보가 딱 한 명인데 참한 투표했으면은 웬만하면 찬성표가 많이 나올 거라고요. 왜냐하면 한인회장이 사실 정말 봉사직이고 자기 시간도 해야 되고 한인회가 재정적으로 여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관련 단체 행사할 때 자기 돈으로 해서 봉투 전달하기도 하고 격려하고 해서 정말 봉사하는 거고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건 참 좋은 일이고 칭찬해 줄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한 명일 때 참한 투표했으면 충분히 됐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실기를 놓치고 그 참반 투표를 안 하고 실기를 놓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판권을 이야기 해서 전반적인 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엄폐한 거 뭐 네.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인정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그 코트 진행되는 거 보면 판사님이 대부분 많은 부분을 뭐 말씀은 뭐 하신 부분도 있고 안 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 측 의견을 많이 수용하신 것 같고 단지 오늘 그 아젠다가 임시급 가처분 처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거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길이 있는데 뭐 오늘 당장 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닌데 위기사항도 아닌데 비상사항도 아닌데 뭐 해서 뭐 하겠느냐 그냥 놔두신 것 같아요. 그냥 겸연히 받아들이고 네. 지금 저쪽 변호사님들 그 네. 핵심 주장 두 가지 정도는 뭐예요? 첫째 일단 유진이는 자격이 없다는 거 자격이 없었다 이거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취임의 자격 그러니까 시행 세칙대로 했기 때문에 회장이 취임한 게 결격사유가 없다 시행 세칙에 네. 자기들은 네. 그게 우선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쪽에서는 바이로가 더 우선이라는 네. 그리고 시행 세칙이 2조인가도 보면은 한인의 회칙에 의거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행 세칙을 만든 거나 그 선관위 조직 자체가 한인회 회칙에 근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위법 법에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 해석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시행세칙에 뭐 단독 후보일 때는 무투표 당선이라는 거 무투표라는 말이 투표를 하지 그러니까 한인들이 정기총회에서 투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찬반 투표가 아니고 혼자 캔디데이시니까 자기들끼리 경선할 필요가 없죠. 그 얘기를, 그 프라이머리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쪽 변호사는 롤링이다. 왜 프라이머리냐면 정관위에서는 찬반 투표를 해야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무투표라는 거는 후보들끼리 투표 없이 투표하지 않고 올인에 이제 혼자 단독 후보로 당선이 됐다.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찬반 투표를 넘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정관이랑 시행세칙이랑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이 되는데 거기 롤링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답답하죠.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기 들고 안 가시죠? 저기 뭐 정관을 직접 만드신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윈윈.